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맞아요. 집에만 있는 거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방콕할 때 네. 시간 순삭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북마크. 근데 본방을 놓치면 어떡해요?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북마크 검색해 주세요. 검색해주세요. 클릭, 클릭. 검색, 검색,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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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검색, 검색, 검색. 클릭, 클릭, 클릭.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국막! 그래서 제가 그 놀라운 장관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아, 진짜 옛날 장면 네. 같네요. 경찰차 보세요. 옛날 경찰차야. 오, 아, 진짜 소들. 네.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장면이라면서요. 맞아.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이어졌고 네. 또 남북 합작의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경협 사업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 방북, 소떼 방북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통일 트랙터가 분단의 섬을 넘어서 네. 금강산에 가고 그 트랙터로 북녘의 논밭을 일구고 남북의 농민들이 같이 파종하고 함께 수확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 꿈과 같지만 네. 불가능하지 않은 일 예. 그렇죠? 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북한의 관광지 하면은 어디 정말 떠올라요? 백두산 그리고 백두산. 금강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산이 따로 있대요. 뜨고 있는 산이 따로 있대요. 네, 따로 있대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팍팍 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얼마나 멋진 곳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북한의 신흥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네. 확인해 보시죠. 기미하는 본스님, 건설 현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또다시 찾아주신 어디길래 또다시 이렇게 찾아갈까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저희 필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줄기에 은빛 폭포마냥 뻗어내린 스케줄러들과 썰매줄어 스케트장으로 장관을 잃은 6인마 식용지구에 희한한 별 3개가 펼쳐졌습니다. 조선의 외신들도 엄청나게 당시 보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마식령이 어딜까요? 이 북한의 강원도 원산에 있는 데인데 네. 금강산하고 가까워요. 위치로 보면은. 네.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종합적인 겨울철 체육기지. 저희 우주 리조트가 700만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데 두 배입니다. 장면에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아 평창 때 기억나요. 네. 희한한 스키장에서 호텔 간판을 잘 만들어 세울 때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완공을 앞둔 건물들의 내부를 돌아보시며 자그마한 오, 원목으로 다녔어요. 놀이방까지 굉장히 깨끗한데요. 이 북한의 최고 또 휴양지가 어딜 것 같아요, 영훈 씨? 북한의 휴양지. 휴양지. 코끝은 굉장히 시리고 몸은 따뜻한 곳. 아! 온천. 온천.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북한의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온천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떠나보시죠. 천지의 겨울입니다. 천지에 눈이 덮여 있어 그 밑에 있는 오름연이 백두산이 보이네요. 아니 온천 가자고 하더니 지금 그러니까요. 왜 백두산으로 온 거예요? 뭔가 더 있지 않을까요? 저기 라곤봉 깃을 걸어 가봅시다. 여기가 라곤 온천입니다. 백두산에 온천이 있다고요? 온천 물이 끊임없이 솟구치 오르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저거는 1급수입니다. 1급수?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맑아요. 천지물이 울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지열이 있으니까 지열수를 이제 데워서 네. 자연 온천수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천지에는 3개의 온천이 있지만 전체 천지 면적에 비해 볼 때 온천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 원숭이 나오는 일본 부럽지 않네요. 온천 가러 일본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시죠. 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아니죠. 네. 북한으로 가야 돼요.